힘들어? 힘들지. 너 많이 힘들어. 오늘 늦게 운동 시작했잖아. 그래서 더 배고프지? 야, 배고프지. 가자. 어디를? 송호에 사갖고 오자. 지금? 어. 그래. 뭐야 또 이거는? 어, 여기다 받아갖고 오게. 가자. 아, 예,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저기 작품만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되게 예쁘게 잘해주셨네요. 처음 시도한 거예요. 아, 체크해요? 네. 이거 처음이라. 네. 네. 되셨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다 나왔어? 어. 재밌어. 여기. 아, 맛있겠다. 이야! 어머, 어머. 왜? 아, 이거 봐, 불었어. 이거 살아가고. 야, 야, 아, 불었어, 진짜. 빨리 내리세요. 진짜 불었다고, 여기 이 새끼야. 이 봐봐, 이 쌍부 새끼야, 여기. 아, 어머, 진짜라니까? 야, 여기 이빨, 짜부, 이 새끼야. 아, 연기 잘하신다. 어머, 치가. 아, 야, 씨. 이렇게 크게 한 거 처음 봤어. 야. 씻고 올게. 뭐? 지랄을 하네? 연병 안에 쌍색. 무슨, 지금 운동했는데 이 꼬라지로 먹어. 씻고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지. 엄마, 지금 너무 깨지지? 엄마도 씻어. 어머, 지랄을 하네? 이거는 새끼야, 뜨거운 바로 먹어야지, 진짜! 엄마? 젓갈로 먹는데 손으로 먹어? 엄마? 아, 나 진짜 씨. 기장아! 엄마 안 씻을 거야? 안 씻어, 새끼야. 이걸 먹어야지. 무슨 회를 씻고 먹어? 그럼 불닭볶음면 두 개만 해줘. 불닭볶음면? 어. 왔어. 오, 맛있다. 아, 그래, 빨리 내려와. 다 먹기 전에. 야. 아, 거의 다 했어, 기간지만. 먹기 나가. 진짜 맛있다. 와, 먹는 소리를 그렇게 잘 내고 있어? 너무 맛있어. 와, 연기 진짜 잘한다. 조금만 빌려와. 왜 먹지? 불안한 거 같지? 죽었네. 대박. 대박이다, 진짜. 이야. 여기다가 탁 찍어서. 우와우! 맛있어? 오, 식감 되게 좋네? 와. 이야! 거기다 더 미치는 거 있어. 뭐? 파김치 해가져올게. 보통 파김치가 아니라 내가 담근 거. 엄마가 담근 거긴 한데 그냥 파김치가 아니잖아. 엄마 설명해줘야지. 신파김치잖아. 풍 익은 거, 새끼야. 어, 그래, 신파김치. 이거랑 얹어서 먹어볼게. 야, 이게 나는 파김치가 오래되면은 네. 그냥 다 물러터져가지고 끄물끄물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그냥. 야, 이거 좀 봐. 이게 여러분들도 이 쪽파가 한철이잖아, 엄마. 그때 되면은 많이 사가지고 많이 담궈서 김치냉장고에 두세요. 익으면 더 미쳐. 그냥 막 겉절이 해먹은 것보다 더 미쳐. 절묘하지? 미쳤어. 엄마 하나 해줘볼게. 어, 엄마 해줘봐. 이걸 올려서?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야!
야, 말이 필요 없다. 파김치. 와, 미쳤어! 그냥 엄청 많이 담궈가지고, 냉장고에 쌓아두세요. 심파김치가 되는 순간, 김치는 김치네. 발효가 되네. 익으니까 미쳐요, 이거. 근데, 이 불닭볶음면이랑 송어회랑 너무 절묘해, 엄마. 한장 콤비 찾아냈어. 오랜만에. 옛날에 우리 막 여러 개 사다 놓고 뭐랑 잘 어울릴까 먹어봤었잖아. 근 1년 동안 먹은 것 중에 최고의 조합이야. 아, 와. 조합이 완전히. 어, 조합이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오지? 그니까. 야. 내가 송어회를 좋아하는 게 약간 제2의 연어? 근데 연어는 너무 부드럽잖아. 근데 얘는 약간 횟집에서 먹는 그냥 보통의 활어의 식감과 딱 절반. 미쳤다, 조합이. 불닭볶음 맛 세세하지. 너무 좋다. 와, 미쳤다, 진짜로. 파김치와 불닭볶음면, 송어의 이 세 가지 조합은 진짜 꼭 뜯어보세요. 파김치는 신파김치로. 저기 옆에, 엄마한테 표현해라, 봐. 궁합을. 궁합이 어느 정도야? 저기 같아. 그래서 시간 조각. 와. 아휴. 이렇게 갖고 그래서 게장을 넣고. 불닭볶음 더 해야 돼, 이거. 모자. 없어. 없어? 응. 빨리. 없다니까? 비벼주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송어회랑 같이 먹어야지. 송어회 빨리 입에 송어회 같이 넣어줘. 송어회 하나 더 넣어야지. 하나가 좀 부족해. 송어회 세 덩이를 들어가지고 방태까지. 근데 확실히 불닭볶음면도 잘 어울린다. 이 조합에는. 와, 라면 세 개. 송어 3kg야 이거. 와. 네? 우리가 다 먹은 거야 이거. 미쳤나봐. 진짜 하나만 더 먹어야지. 괜찮아, 이건 부담 없어. 생선이라. 엄마, 네? 어. 저 누가 났지, 주둥이가 그냥. 진짜 맛있지. 미쳤나봐. 안 먹는다 그래. 왜 젓가락 또 들어. 저 가르침 더 갖고 와. 젓가락을 내려놨다가 집었다가 내려놨다 집었다가. 먹어 먹어. 왜? 왜 안 먹는다고. 나는 다이어트 하는 거야. 이거 콩가루 찍어 먹으면 엄청 고소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콩가루 찍어서. 나는 처음부터 콩가루랑 이거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아. 지겹다 싶을 때 쓰. 왜냐면 몇 점 먹다 보면 똑같은 맛이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찍어 먹어. 딱 맞췄네, 양이? 그래, 딱 부족하다니까. 세 개 끓였으면 딱이었어. 나는 내가 세 개 끓이라고 하면 엄마가 네 개 끓일까봐 두 개 끓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이해했어?
두 개 끓이라고 하면 세 개 끓일까 봐. 그럼 엄마 계산식이잖아. 내 없어 라면이. 아, 원래 세 개라고 했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 두 개 끓이라고 하면 세 개 끓일 여성님인데 두 개밖에 없었구나. 아 진짜 잘 먹어. 와 진짜 다 먹었어 이거를. 야 진짜 와, 맛있다. 이걸 다 먹었다고? 와. 엄마. 어? 아니 진짜 일과 시간에 왜 자? 언제 적응하려고? 적응하고 자. 아 원래 비싼 거 아니면 이런 거 안 한다. 아휴. 아까 전에 엄마 때문에 미쿠도 깼네. 자고 있었는데. 나는 깨워놓고 나 때문에 피곤하겠던데